지난 2주에 걸쳐서 한 장의 티켓으로 두 나라를 경유할 수 있는 스탑 오버 주제로 했어요. 경유지표을 방해했는데 재밌었어요. 알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아를 벗어나서 그림을 보여주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자, 이제 스탑 오버 경유지를 거쳐서 본격적인 목적지로 갑니다. 메인 거기가? 이벤트죠. 그렇죠. 네. 체코와 이탈리아로 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지금. 근데 이제 맥주 없이는 좀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체코가 또 맥주죠. 그럼요. 예예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TV 보시면서 지금 시간도 괜찮으니까 뭐 과음은 몸에 안 좋지만 한정 딱 땡길 때. 딱 땡길 때. 벌써 막 발음이 잘 안 되시는데. 체코해가지고.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데. 오늘 배틀트립은 약간 맥주 한 캔 정도 놔두고 네. 그냥 오징어 좀 씹으면서 배틀트립 네.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예. 고품격 음주 권장 방송 배틀트립과 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설계자분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갔다가 경유해서 다시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게 해주신 우리 배틀트립 제작진 여러분들 KBS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데자뷰야 뭐야 이거.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같은데. 예, 지난 주에 좀 석패가 좀 아쉽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인정은 합니다. 두바이 저도 보고 두바이 셌지? 예, 가고 싶었으니까요. 네. 체코는 정말 제가 준비했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약간 센 것 같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프라하를 그리고 새로운 체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나왔네. 런던과 두바이는 에피타이저였고요. 네, 스타터. 아. 지금부터가 오늘이 바로 사실상의 결승전이죠. 메인이에요. 아니 규환 씨 계속 보니까 왜 이렇게 사기꾼 같은 느낌? 아니, 멘트가. 아니 이게 속속 들어오죠 근데. 그리고 다단계 느낌이 다단계. 여러분 지금부터 누르셔도 됩니다. 네. 지금요? 벌써. 지금 누를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 누르셔도 됩니다. 미리 누르십시오. 어쨌든 이번 주가 메인 매치인데 이제 이탈리아랑 체코인데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체코가 이제 물가나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예, 예.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있지 않을까? 체코가 무지하게 싸죠. 엄청나게 쌉니다. 살고 싶은 도시 1위. 1위. 거짓말. 개인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도시 제가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내가 살고 싶은 도시 1위 기준에 제가 1위. 내가 살고 싶은 도시 1위. 근데 치안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체코라는 나라에 국내 자동차 회사 공장도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뭐 한국의 기업이라는 말도 그렇고 굉장히 해갖고 가서 Where from?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면 갑자기 막 들어 헹가리를 쳐주고 그리고 그러고서 주말에 주말에 그러고서 손해배상 당해요. 저희 팀이니까 제가 알아서 여러분 보셨죠? 치안은 이곳이 더 심합니다. 너무 좋아요. 치안은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버거노믹스 아시죠? 우리나라가 16인데요. 체코가 28입니다. 와. 아니 우리 계산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한 가지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카드로 쓰고 나서 한국에 와서 내역서를 봤는데 380원, 470원, 제일 비싼 게 2,000원대? 원 단위가 많아요. 진짜로. 자, 맥주가 한 캔에 한 얼마 정도?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 네. 마트에서. 네. 빵집에 가서 빵이 제일 비싼 빵이 얼마나 그러니까 400에서 700원 정도. 대박이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국대화 햄 좀 들어가면, 자, 소시지 들어가면 한 300원. 그게 이제 3, 400원 정도. 자, 여러분. 네. 아,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유로를 쓰고 그래서 좀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남부는 또 달라요. 이탈리아 중부나 북부가 6위래요. 6위. 남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남부가 맞나요? 네. 그 남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16위. 저기 6위. 체코는 28위. 근데 남부는. 네. 그래서요. 이탈리아 남부는 다른 이탈리아 도시보다도 훨씬 가성비가 좋게 정말 좋은 풍경을 볼 수 있고 두바이에서 못 풀었던 두 드링크샷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진한. 진한. 센 거. 두 여배우들의 와인.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공정하게 투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안합시다. 사실 우리가 좀 졌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먼저 좀 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좀 체코표를 먼저 봅시다. 우리가 먼저 봐야 돼. 그런데 저희 자 관전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체코. 여러분 프라하가요. 아, 왜 이렇게 거짓말이 나올 것 같죠?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좀 해주시면. 살짝만 얘기해. 예전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장 사랑했던 나라여서 전쟁 중에 전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아름다워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유산들이 잘 보존돼 있고 거기에다 한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남부는 전체가 다 유네스코예요. 네, 자, 잠깐만요. 유네스코 아니고요? 유네스코요? 아니 우리 김원 씨가 조금 말을 좀 보태주세요. 네, 저희 이번 체코가요. 1인 맥주 소비 1위인 나라입니다. 네. 아 진짜요? 예. 네.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허기지시죠? 눈으로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지입니다. 체코에 다녀온 비비투어의 체코편 여행기 함께 보시죠. 체코! 네, 이변과 비비방에 비비투어들이에요. 런던 갔다가 다시 살짝 예 프라하로 서울에서 도쿄 정도 체코 프라하 프라하는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1회 경유해서 가는 게 지금 좀 괜찮네요. 60몇만 원 정도. 또 우리가 나라가 정해진 게 영국 런던이랑 체코 프라하. 야 진짜 런던 왔네. 와. 아 런던 너무 예뻤어. 와. 야 대박이다. 지리 따라한 거였죠? 지방. 저게 좀 졌죠? 저거 때문에 졌어요. 네, 졌죠. 저게 졌죠. 지리? 지방. 아, 프라. 아, 이건 너무 셀 수 있어. 까르교. 까르교. 진짜 멋있습니다. 야경도 죽입니다. 여러분 그림 약간, 그림 아닙니다. 약간 소름 돋는데? 이거 봐. 이 동네 자체가 다 명소야. 체코 프라 화이팅! 알람 체코! 우! 위아위! 어, 여기 어디예요? 나연이 찍은 데 있어요. 웰컴 투 더 체코! 웰컴 투 프라. 예, 여기가 아. 형님. 바틀라프 하베 공항입니다, 형님. 재밌는 거는 올 때 못 느끼셨어요, 형님? 한글이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많이 써 있는 게 다 있어요. 공항에 다 한글로 표시가 돼 있어요. 최근에 형님 것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좀 이게 아니라 2013년도에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지분을 반 조금 안 되게 인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분을 좀 갖대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뭐 어떻게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버스 타기가 쉬워요, 형. 제가 다 알아봤는데. 여기 체코 버스 티켓은 쓰는 날부터 24시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고. 오늘 갔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부터 24시간이에요. 처음 된. 그러니까 저녁에 샀으면 다음날 저녁까지. 있잖아요. 저는 영어가 좀 익숙하니까 누르고. 그치, 아야, 우리 런던어인데 뭐. 그럼요. 네. 어, 런던어인데. 자, 24시간 아워즈에서. 체코 돈은 뭐야? 코로나라는 돈인데요. 코로나? 네. 먹었습니다. 먹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형님. 이게 원데이 쓰는 순간부터 24시간. 되게 이쁘다. 네. 네. 티켓이 되게 클래식해요. 1일 패스권이 5천 원 정도 돼요. 네.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싸네. 확실히 싸네. 어, 뒤로. 여기에 이거. 이게 찍힌 건가? 어, 찍힌 거 같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찍혀요. 야, 오늘 기방한. 네. 오늘. 아, 진짜 프라하는. 김기방 씨죠? 네. 제일 유명한 피시앤칩스랑 맥주를 먹었잖아요. 프라하에 왔으니까 꼴레뇨라는 돼지 족발 같은 거. 꼴레뇨 먹어야죠. 꼴레뇨 먹어야죠. 점심으로 먹으러 갈 거고 우리가 1일 식빵을 못 했잖아요, 형님.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로 빵으로 일단은. 계속 보고 다녀도 너무 예쁘죠. 건물들이 아니야. 갖다 대면 그림이 됐어. 그냥 화보야 여기는. 정신없이 걷게 돼요. 이렇게.
뭐랄까? 그렇지. 여기가 또 맥주가 그 여기만의 맥주 있다. 여기만의 맥주만 파는 그곳. 네. 전통 맥주집 너무 좋아. 전통 전통 한식집. 전통 전통 맥주집 없죠,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네, 체코는 저렇게 에? 여기가 500년 된 곳이에요. 이거 봐봐요. 500년 된 식당이고 직접 양조장이 있어요. 형님 여기가요 전통이 500년이 됐대요. 500년. 그러면 주인이 한 60명 정도 박혀있는데 나의 아버지의 할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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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자겠네요. 대를 위해서 고조 이상. 네. 와우. Homemade. Yes. Yeah. 저 맥주 하나만 팔아요. 자기네가 직접 양조한. 흑맥주. 마시고 싶다. 기가 막힙니다. 와.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와, 진짜 맛있어. 술 잘 못하는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흑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흑맥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 자주 먹던 그 보리 탄산 아이스. 맥.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도수가 높다. 이거 소맥 정도야. 맥주 도수가 4점 몇 도 이 정도 되는데 5점 몇 도 이렇게 되는데 13도 정도 됩니다. 세 배 정도. 되게 세네. 거의 소맥이에요, 형님. 도착하자마자 우리 또 홍인종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확실히 첫 맥주서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귀샤되긴 한데 맞은 느낌. 막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딱 느낄 수 있을 만큼. 났어. 와. 표현하고 싶은데 음식이 나왔어. 자. 브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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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빵 찍었어. 브라쉬. 저게 다 해서 2만 원이에요. 와. 브레드? Yes. 오, 근데 이게 우리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시켜. 이런 거 의심해봐야 돼요. 원래 주는 거 아니야? 원래 주잖아. 제가 이탈리아 놀러 갔을 때도 그냥 빵을 막 주더라고요, 크게. 근데 이거를 먹으니까는 돈을 내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맥주도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두 잔 줬잖아요. 안 그래요, 먹을 확실히, 거면 확실히 안 시켰어요. 네, 안 시켰어요. 너 얘기를 해야 돈을 안 받고 이것도 안 먹고 그냥 덮어놓으면 돈을 안 받아요. 저게 문화예요. 약간 이런 문화인데 식전빵을 주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해서 이제 프리, 먹기 전에 먹는 거잖아요, 에피타이저처럼. 근데 저기는 손을 대면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되고 덮어놓으면 돈을 안 내도 돼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기반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꼴레뇨. 꼴레뇨. 꼴레뇨라고.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부드러워요. 칼이. 돼지 무릎이. 아! 약간 족발 같잖아요, 네, 먹는 게. 족발보다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오우, 냄새는 일단 한번. 먹어보시고 또 언변수 사시니까 맛평가 한번. 일단 디방아. 네.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저는 아. 족발 먹을 때 이 껍데기 부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한번 공략해볼게요. 빵 같은 카삭카삭하고. 네. 내가 왜 너한테 일단 먹으라고. 이거는 족발이라고 부르나. 근데 이거는 그냥 부위가 발 부위일 뿐이지 족발하고는 전혀 달라. 되게 부드럽다. 야, 엄청 부드럽죠. 응. 무슨 불발아. 막 부서져. 막 부서지면 또 김기방이 다 먹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먹은 건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네. 감자진 먹지 생선만 다 먹어갖고 너 입천장 까졌어 안 까졌어? 아, 까졌지? 지난번에 너 겁나 급하게 먹었어. 그러니까 와 그렇게 먹네 진짜 많이 해. 쑥 빠져요 쑥. 미친 빵 미친 빵. 맛 표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끝났어 이미. 저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그러면 일단 블라쉬. 블라쉬. 네, 블라쉬.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덤플링이라고. 덤플링이 네. 꽃빵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 아, 빵 식감이 약간 꽃빵. 이게. 고기 들어있구나.
굉장히. 먹어라 한번. 향이랑 맛이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음식은 향을 맡아봤을 때 아, 이 냄새, 이 맛일 거야 라고 사람이 보통 생각을 하잖아. 아, 무슨 맛이야. 딱 먹는 순간 고기 수준인데 약간 하이라이스랑 비슷한. 맞아. 훨씬 더 촉촉하지. 먹고 싶다. 엄청 오래 끓인 느낌. 이거 거기다가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아. 아, 이건 진짜 쌀밥 생각난다. 아, 너무 밥 생각난다. 프라 어때? 괜찮죠? 아, 기대되죠?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영국에서 할 거 다 하고 정말 다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킨 게 있잖아요. 식빵. 1일 식빵. 식빵. 우리가 이제 어쨌든 비비 투어잖아. 그렇죠. 브레드 앤 비어. 1일 식빵. 식빵. 네. 중간중간에 어간이 이상하지. 1일 식빵이 뭐예요, 그럼? 식빵.